담석증이 고통도 고통이지만 사실 네.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거든요. 담낭 안에 쓸개집 있잖아요. 네. 쓸개집이 나가지 못하고 계속 고여 있으면서 굳어버리는 거 돌처럼. 와, 아~ 네. 그게 돌처럼. 예, 네. 그래서 돌이야, 돌. 그때부터 염증이 생겨. 이걸 담석증이라고요. 엄청 아픈. 너무 아프겠다. 야, 그게 담석증이야. 어떻게 참았대 그거를. 아니 그렇게 자기 관리 철저하신 최정원 씨한테 담석증은 근데 왜 생긴 걸까요? 뭐 아무래도 이제 다이어트 네. 그때 이제 해야죠. 공연을 왜냐면 공연 때 사실 배우들이 그 좀 식습관이 정확하지가 않아요. 맞아. 아무래도 공연 전에는 많이 먹게 되면 뛸 때 힘들고 맞아. 또 많이 먹을 수도 없고 맞아. 그리고 물도 어쩔 때는 2시간만 또 화장실을 못 가기 때문에 아. 먹는 척하지만 술인 척해서 마시지만 물도 제대로 안 먹고 아. 이런 것들이 이제 직업병처럼 아, 있었던 것들이 좀 쌓였던 것 같아요. 불규칙한 이렇게 좀 식습관.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은 담석증이 생길 수도 있나 봐요. 맞아요. 그 담석증 원인은 다양하지만 실제로 이제 급격하게 다이어트를 하시거나 네. 또 끼니를 거르시는 분들에게 담석증이 네.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우리가 이제 지방 음식을 섭취하면 그 지방 음식을 분해할 때 그 네. 소화 효소가 이제 담즙에 있어요. 근데 이제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면 지방 섭취량이 줄죠. 그러면은 이 담즙 배출이 저하가 되는 거죠. 그러면 계속 저류가 되면서 이제 담석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는 건데 실제로 20대 담석증 환자 중에서 여성이 70%라고 하고요. 다양한 원인 중에서도 과도한 다이어트가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질문을 했습니다. 실제로도 일반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보다 초저칼로리, 정말 굶는 정도의 다이어트를 한 사람이 담석증 발생 확률이 3.4배 정도 더 높아서 수술을 받게 된 사람도 3.2배나 더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해요. 이제 뭐 몸매 관리도 이제 좋지만 건강을 네. 지키면서 해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많이 들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공연 때 그 이후로 컨디션 조절해가면서 잘 먹고 또 잘 운동하고 항상 밝게 긍정적으로 네. 하게 되면 그게 제일 건강한 다이어트가 네.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